안녕하세요. 글리입니다. 오늘은 101에서 황제님, 황제 갈량으로 불리고 있는 황민현 씨의 뉴이스트 여왕의 기사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기초 케어로 에센스를 발라줄게요. 제가 만든 핸드메이드 에센스고요. 꽤 촉촉한 것 같아요. 다음은 에뛰드 모공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모공을 메꿔줄게요. 황민현 씨 피부가 꽤 하얀 편이어서 더샘 핑크 베이스로 톤업을 우선 해줬어요.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 클리오 컨실러를 눈 밑 입 주변에 발라줬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퍼프는 다이소 퍼프예요. 컨실러 후에 메이크업 포에버 파운데이션을 얼굴과 목 전체에 발라주고요. 이미 컨실러로 커버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파운데이션은 얼굴 톤을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브러쉬는 미샤 마그네틱 제품입니다. 바닐라코 프라임 피니쉬 파우더를 사용하여 얼굴에 유분기를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눈썹인데요. 브로우 카라를 사용하여 눈썹모를 먼저 밝혀주었어요. 브로우 파우더로 눈썹 끝 모양과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었어요. 컨실러를 사용하여 눈썹 모양을 마무리해주고 남아있는 잔털들을 가려주었어요. 이제 아이섀도우 차례인데요. 네이키드 팔레트의 버진을 사용하여 눈두덩이 전체를 칠해주었어요. 같은 팔레트에 있는 네이키드 컬러를 사용하여 코 음영과 눈두덩이 라인을 연결해 주었어요. 후드라이언 팔레트에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하여 딥브라운 레드 컬러를 쌍꺼풀 라인과 눈 바깥쪽을 막아주듯 칠해줬어요. 여왕의 기사 화장을 보면 약간 펄감이 있지만 부담스럽지는 않은 느낌이었어요.
물론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도 펄이 있는 브라운 계열 젤 아이라이너 펜슬로 눈끝을 좀 더 딥하게 칠해줬습니다. 이제 쉐딩으로 얼굴 윤곽을 잡아주고요. 입술 차례론 포니 이펙트 제품으로 입술 전체적으로 발라줬어요. 이것만 단독으로 발라도 예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핏빛이 도는 틴트로 입술 안쪽을 그라데이션 해주면 메이크업은 끝! 커버 메이크업은 끝났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인스타그램도 놀러오세요. 그럼 안녕.